자, 2021년 9일 3월 모의고사 19번. 자, 온더 웨이 홈. 자, 온더 웨이 투 하면 어디 어디로 오는 길에, 홈 하니까 집으로 오는 길에 셜리는 보았습니다. 뭐를 보았느냐? 트럭 보았대, 트럭. 근데 이 트럭이 어떠한 트럭이냐면 파크드, 주차되어 있는 트럭. 어디에? 집 앞에. 어디 집이냐면은 across the street 하니까 길 건너편 집 앞에 주차되어 있는 트럭을 한대 노티스드 보았습니다. 야, 새 이웃이다! 셜리는 was dying,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셜리랑 나랑 지금 같은 마음인가 봐. 나도 지금 죽고 싶은데. 괜한 짓한것 같아요. 근데 셜리도 죽을 지경이었대. 뭐 하고 싶어서 죽을 지경이었냐면은 know about them, 그들에 대해서 알고 싶어 죽을 지경이었다. 그러니까 너무 알고 싶었다. 그런 거 있잖아. 나 너무 궁금해. 알고 싶어 죽겠어. 뭐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웃들을 알고 싶어서 죽을 지경이었다. Do you know? 알아? 뭐 알아? About the new neighbor. 새 이웃에 대해서 아는 곳좀 있어? 그녀는 파하면 이게 그거지. 아빠. 자, 아빠에게 저녁 식사 자리에서 물어봤다. 아빠, 너새 이웃에 대해서 아는 것좀 있어? 그랬더니 아빠가, 네, 그렇습니다. There is one thing.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떠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당신이 관심을 가질 만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가 관심 가질 만한 거 하나 있는데. 그랬더니 셜리는 had a billion more questions. 묻고 싶은 게 엄청나게 많았대. 아빠가 기쁘게 말했대. 그들은 애가 있대. 어떤 애? 딱네 나이 정도 되는 애가 있대. 아마도 그녀는 원할 거야. 뭘 원할 거야? 너의 친구가 되기를 원할 거야. 과연 그럴까? 자, 셜리는 거의 drop her fork. 그녀의 포크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바닥에. 그러니까 야, 저 집에 너 나이 정도 되는 애가 있대. 근데 떨어뜨린 건 아니지. 떨어뜨릴 만한 거지. 자, how many times, 얼마나 여러 번 그녀가 기도했는가? For a friend 하니까 친구에 대해서 하느님 제발 부처님 알라신 제발 친구 하나만 저에게 주세요. 마침내 그녀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오냐, 알라신이 내가 너에게 친구를 내리겠노라. 수민이가, 제발 친구 한 명만, 오, 좋다. 내가 너에게 친구를 내리겠느냐? 뭔지. 자, she and new girl, 그 새로 이사 온그 여자아이와 그녀는 could go to school together. 함께 학교도 갈수 있고, 그다음 play together. 같이 놀 수도 있고, 그리고 최고의 가장 좋은 친한 친구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과연 이 여자아이가 원하는 대로 됐을까? 두둥.